왕주 유튜브 사진도 많고 이게 나는 사진을 어떤 식이냐면 사진을 이렇게 찍자 사진 정리를 잘 안 하거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이거 여자들이라면 다 그러지 않나? 사진을 한 장 딱 찍는 게 아니라 100장을 찍어 이렇게 찍고 이 똑같은 포즈인데도 여러 장을 찍어 막 두세 장을 찍어 이러고 한 세 장 찍고 이러고 한 네 장 찍고 막 여러 장을 막 다다다다다다 열심히 찍어. 그래놓고 다 봐. 보고서 이거 잘 나왔네 이거. 이거 잘 나왔네 이거. 이거 이렇게 두 개 딱 빼고 이제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하는 거지. 이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SNS에 올려. 근데 나머지를 보통 지우는데 난 그걸 안 지워. 그냥 냅둬. 나머지는 원본 그리고 그 나머지 그 수정했던 그 두 개는 이제 냅두고. 그래서 나는 사진이 진짜 많아. 사진도 예전에 너무 많아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야 공간이. 그래서 엄청 지웠지. 한번 지울 때 확 지우긴 했는데 지금도 되게 많을걸? 몇 개나 있지 사진? 지금 별로 없네. 얼마 전에 또 정리하고 그 5S에 있던 사진들 컴퓨터에 다 옮기고 여기에는 6 사진부터 있거든. 그래가지고 몇 개 없네. 사진 1394개, 비디오가 135개. 몇 개 없네. 아니 근데 사진 원래 이 정도 다 있지 않냐? 난 이것도 되게 적다고 생각하는데. 이거 예전에 찍었던 것까지 다 합치면은 몇천 개지. 몇천 개인데 지금 예전에 있던 건 다 옮겨버리고 컴퓨터에 옮겨버리고 그리고 지금 새로 이거 사면서 딱 찍기 시작한 거니까 얼마 없는 거 아니냐? 그럼 요즘에 또 사진을 진짜 많이 안 찍었단 말이야. 요즘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또 잘 안 찍었거든. 좀 적지 않냐? 적은 거 아니냐? 전 7,000개인가 있어요. 거봐! 제봐! 7,000개 있대잖아. 전 4,500. 거봐! 줘봐! 이게 적은 게 절대 아니야. 아, 이게 많은 게 절대 아니야. 난 되게 적은 거야. 지금 핸드폰 옮기면서 사진을 더 빼버렸기 때문에. 아빠가 사진 찍어. 우리 아빠는 왜 사진을 자꾸 이렇게 찍는 걸까? 분명히 내가 이렇게 위로 찍으라고 말을 해줬는데, 우리 아빠는 이렇게 위로 찍지 않더라고. 이러고 찍으시더라고. 이게 딱 그게 있어. 엄마랑 아빠들이 막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, 근데 이거는 핸드폰을 그래도 조금 쓸 줄 아는 엄마와 아빠야. 이 정도는 진짜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거를 좀 처음 해보시거나 그런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도 안 찍어. 이러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. 눈만 나오는 거지. 눈만. 이제 이때 이거 딱 발견하고